자동차도 배달 신 뭐 관심 있으신 분 주말에 이렇게 할 일 없을까? 한번 도전해 봐라. 어렵지 않으니까.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게 됐고요. 기름값은 충분히 나오죠. 미션만으로도. 지난번 영상에서는 신형 그랜저의 단점이 거의 없다시피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오늘 뭐 그랜저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무 빨아준 것 같아서 현대를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옛날 차들 말뚝으로 된 거 이렇게 움직인 거나 아니면은 이 앞전의 그랜저처럼 버튼식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얘는 조작을 하다 보면은 네. 중립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제가 조작을 잘못했지만 내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버튼이나 말뚝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는데 하다 보면은 후진 넣는데 중립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헷갈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뿔 있잖아요. 뿔 이거 네. 엔진 브레이크 이게 쓴 건데 네.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얘는 쓸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수동으로 이거 엔진 브레이크 좀 써준 건데 급가속으로 내려올 때 있잖아요. 경사 잡은 데서 네. 계속 이제 툭 브레이크만 쓰면은 무슨 베이퍼로 현상이래가지고 뭐 브레이크에 오일이 뭐 공기가 없으면 뭐 어쩌고 브레이크가 좀 저기 된대요.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저자. 근데 그때 이제는 기어를 큰 걸 물려가지고 고속 미션으로 내려가야지 풋브레이크를 안 쓰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쓰기가 저는 좀 불편하다. 여기 쿠팡이 츠 여기 픽업지 식당에 네. 와가지고요. 일단 네, 픽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음식을 픽업하면은 보시면은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가 EB3Y80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EB3Y80 있죠? 네. 이거 보고 픽업을 딱 하면 주소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주소서 여기 딱 찍으면 이제 내비가 또 실행을 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장터 식당이라는 곳에서 바로 음식을 픽업했고요. 배달지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르는 곳은 내비 찍고 가는데 지금 아는 아파트에서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제가 아는 좀 단거리 길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쿠팡이츠 배달을 자동차로 한다고 하면은 네. 경차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경차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하다 보면은 만나잖아요. 쿠팡이츠나 요기요, 배민 하시는 분들 주로 오토바이 많이 하시고 킥보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로 하는 분도 계시고 걸어서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주로 차는 경차를 많이 하고요. 디젤차 많이 하시고 뭐 외제차로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벤츠 BMW 가지고 하신 분들 테슬라로 하는 분도 좀 봤어요.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뭐 그렇죠. 뭐 그건 뭐 제가 뭐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그런 건데 뭐 잠깐 주말에 날씨 뭐 비 오거나 이러면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총 이동거리가 3km, 2km 밖에 안 되는데도 뭐 8,000원, 7,000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시간이면 세네 개 충분히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뭐 용돈 쓰거나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그 60대 부부가 노부부가 남편은 운전하고 할머니, 그러니까 와이프가 부인이 음식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둘이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말에 이렇게 뭐 할 일 없을까? 뭐 이럴 때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봐라.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걸 쿠팡이츠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는 그 동생이 한번 형 한번 시간 되니까 많을 때 한번 해봐라 해서 친구가 좀 도와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게 됐고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파트 요즘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내비는 가까운데 후문을 안 내주는데 방문자는 꼭 정문에서만 문 열어주는 경우 있어요. 후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은 정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많이 해보면은 아 이 아파트는 어디로 들어가야지 정문을 문을 열어주는 거 이런 거는 본인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건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조금 투자하시고 그러면은 충분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주말에 뭐 시간 좀 되신 분들은 평일 낮에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연비 좋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영상을 콜리님하고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차만 안 밀리면은 일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안 밀리는 편인데 차 밀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뭐 퇴근 시간 아침에는 거의 없잖아요. 배달이 오픈되는 보통 10시 반부터 배달 주문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전 평일에는 거의 안 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앱을 보면 좀 배달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차 안 밀릴 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라.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절대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픽업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후문으로 가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정문으로 가. 그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괜찮으니까 천천히 최대한 안전하게 사고 내지 말고 안전하게 음식을 정확하게 갖다 줘야 돼. 일하는 동안 좀 집중해서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네. 네.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내비를 보니까 거의 다 도착을 네, 해온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제는
다시 한번 동호수하고 거기 요청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벨 누르고 거기에 문답해 놔주세요. 저 110세동 배달 좀 갔다 올게요. 역시 그랜저가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주차할 때는 좀 불편해서 적당한 장소를 잘 세우고. 5,370원이네요 보니까 아까 수입이. 미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쿠팡이츠 하다 보면은 우리 초보자분들 처음 시작할 때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미션은 뭐냐면은 당일 미션이 있고 주 미션이 있고 월 미션이 있는데, 월의 미션은 예를 들어 뭐 600개 하면은 10만원, 700개 하면은 11만원 추가, 뭐 800개 하면은 12만원 추가, 뭐 900개 하면은 월에 그런 식으로 뭐 13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월 미션 주는 거고, 주 미션은 뭐냐면은 월화수목금 일주일 동안 100개 하면은 뭐 10만 원 더 주고 이런 게 있고, 일 미션 뭐냐면 시간대를 주는 거예요. 시간대. 예를 들어서 11시 지금 20분이잖아요. 11시 20분 동안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3개 하면은 뭐 7,500원, 만 원, 5,000원 이렇게 더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미션은 라이더들마다 좀 상이에요. 초보자나 처음 시작한 분들은 좀 많이 줘요, 미션을. 근데 조금 뭐 익숙하거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션을 많이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션만 있을 때 잠깐 와서 하시는 분들도 더 계시기도 합니다. 네, 미션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돈을 좀 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에 3개 충분히 하거든요. 이게 어느 기준이냐면은 콜 기준이에요. 콜 기준 딱 잡았을 때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11시 21분인데 22분에 콜 잡아서 배달하고 그러면 11시 한 45분 되죠. 그러면 콜 또 받아서 하고 12시 15분 완료하고 5분 정도 시간 남잖아요. 그럼 콜 그때만 받으면 인정 다 되기 때문에 콜 받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셔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7,500원이다 그러면 한 건당 2,500원 더 받는 거고, 5,000원이면 뭐 거의 1,800원, 1,900원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 잘 하셔도 이름값은 충분히 나오죠, 미션만으로도. 오늘 이렇게 쿠팡이츠 배달 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홀리의 카터뷰에 이렇게 두 번 출연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쿠팡이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자동차도 배달로 하시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홀리님하고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홀리의 카터뷰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리님도 항상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